팀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다. 날이 좋아서. 안녕하세요. 도전. 저는 한국 문예학술 저작권. 안녕하세요. 프로텍터 팀에서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박수현입니다. 제가 영상에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카메라 롤 레디 액션 이렇기 때문입니다. 제가 팀원들에게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을 하나씩 말해달라고 했는데요.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갈까요? 안녕하세요. 프로텍터에서 나레이션 및 기획을 맡고 있는 팀원 김민정입니다. 사실 프로텍터의 영상의 아이디어를 제가 다 담당하고 있어서 영상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에 남고 그만큼 아쉬운 점도 많은데요. 저는 부천국제만화축제와 연계한 캠페인인 저작권 부스 알리기 스케치 미션이 기억에 남습니다.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아서 그것을 영상에 담기엔 한정적이어가지고 다 못 담은 게 좀 아쉽네요. 안녕하세요. 프로텍터팀 정혜영입니다.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미션 결과물이 이 범인은 바로 너 영상이에요. 이때 다같이 분장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웹드라마 미션인 만큼 줄거리도 상당히 공을 들였고요. 그리고 이때 코난 역의 민정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되기도 한 영상이고요. 안녕하세요. 프로텍터팀 홍정원입니다.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은 10월 1차 미션 영상이었던 ICU입니다. 팀원들과 동기들이 협조를 잘해줘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짧지만 임팩트 있고 전하고 싶던 내용이 다 드러나서 좋았습니다. 이 영상들을 만들며 저작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. 같이 고생했던 팀원들과 저희 촬영을 도와주신 동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Remind Protector, Remember Protector.